테레 젓기 시작하겠습니다. 테레스의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이제 8등분을 접을 건데요. 따라서 접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8등분을 접으셔도 됩니다. 8등분을 접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은 다른 한쪽도 8등분을 접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접어볼까요? 다음은 이렇게 대문접기를 한 상태로 놓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습니다. 접었다 펼치고요. 돌려서 반대쪽도 접었다가 펼칩니다.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아랫부분을 이렇게 해서 계단접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을 살짝 들어서 한 칸, 두 칸이거든요. 두 칸을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요런 모양이 되도록 접습니다. 접기선은 다나 있으니까 접기는 쉬울 거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를 들어 올려서 여기를 꾹 눌러 펼치고 접기선대로 이렇게요. 반대쪽도 여기를 들어 올려서 두 번째 겁니다.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접습니다. 자, 돌려서 같은 방법으로 계단 접기를 하고, 여기를 벌려서 이렇게 접습니다. 반대쪽도 두칸 벌려서 두칸 하고 접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내 다리가 되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접습니다. 형태로요. 많이 안 맞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접는 거거든요.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할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접혀요. 이렇게 선이 여기까지요. 두 칸으로 온 거거든요. 안으로 넣어 접기를.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부터 요 중앙 중심까지 여기를 잡아서 안으로 넣어 접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양쪽 모두 아래로 내려요. 여기서부터 가슴이 시작됐으니까 들어서 여기 등 부분에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끝에 시작을 해서 수직이 되게, 예, 뭐, 대략 이 정도로 접으면 돼요. 예, 등에 수직이 되게 접었거든요. 이렇게요. 돌려서 반대쪽도 요 끝에서부터 방금 접었던 배 부분에 맞춰서 접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런 모양이 되게 접습니다. 네, 다음은 얘가 여기에 맞춰지도록 접는 거거든요. 아, 얘랑 얘를 접습니다. 얘. 지금 이렇게 접기선이 나 있잖아요. 여기를 연결하는 선을 접는 거예요. 여기 등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자, 그리고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합니다. 이 펠렛은 밖으로 뒤집어 접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 골짜기 접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합니다. 씌워 접기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끝부분을 잡고서 이렇게 되게. 여기를 여기에 맞추고 이쪽도 여기에 맞춥니다. 이렇게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씌워 접기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얼굴을 만들 거거든요. 자, 코 부분은 밖으로 뒤집어 접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접겠습니다. 그리고 귀 부분은 얘를 펼쳐서 접기선 있죠? 접기선 따라서 아랫부분을 접고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여기가 약간 각이지죠? 반대쪽도 펼쳐서 선에 맞춰서 접고 다시 원래대로. 네, 그러면 페렛의 요런 얼굴이 나옵니다. 살짝. 네, 요런 모양으로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접을 거는요. 기준선이 여기랑 여기 선이거든요. 여기에도 선이 있잖아요. 여기랑 요 선을 맞춰서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펼쳐서 요 선과 여기를 맞춰서 접고요. 여기 생겼죠? 이쪽도 똑같이 눌러 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이 이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접습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접습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뒤집어 접기. 그러면 엉덩이 부분이 나오죠? 밖으로 뒤집어 접기요.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접힌 부분이 있죠? 여기를 밖으로 뒤집어 접기 합니다. 이렇게 맞추고, 뒤쪽도 맞추고, 밖으로 뒤집어 접기해서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꼬리는 여기 밑에 부분에 그냥 맞춰서 접으면 돼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면 꼬리가 만들어지죠. 자,
뒷다리 이렇게 나오고요. 적당히 벌려주고 앞다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페렛 모양이 됐죠. 위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데 이 부분을 풀로 붙이면은 아마 조금 더 이 모양이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페렛 접기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이제 다리 부분을 조금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게더 멋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펼쳐가지고 뒷다리를 맞춰서 접습니다. 예, 끝부분은 완전히 접히지 않는데요. 그냥 적당히 접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반대쪽도 펼쳐서 다리를 반으로 포개해서 접고요. 뾰족하게 이 부분은 그냥 꾹 눌러서 내립니다. 다리가 얇아졌죠? 자,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반으로 접으면은 얘가 앞으로 좀 나오거든요. 딱 완전히 되질 않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접질 않고 뒤로 접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서 부분을 감추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모양 되게요. 자, 반대쪽도 뒤쪽은 완전히 반으로 안 접었어요. 네, 여기를 완전히 반으로 접으면 이 목 부분이 너무 나오거든요. 자, 이쪽도 반 접는다고 생각하면서 접고 거기에 맞춰서 목 부분을 접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은 제 발이 더 얇은 페렛이 됩니다. 이렇게 수분 잘 쓰고 여기를 딱 붙이면은 엉덩이랑 여기를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리가 가느다란 페렛도 완성하였습니다.